음감을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는 네.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음치인가요? 아니, 그거 체크해 보려고 지금. 네. 네. 음정 테스트에 이은 간단한 박지 테스트까지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헷갈리시네요. 사람이 그 평소 대화할 때 성대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편한 높이보다 낮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근데 피디님은 그런 케이스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성대 근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탄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높은 음을 내려면 탄력이 딱 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예전에 낮던 음이 더 안 올라가고 더 안 올라가고 네. 말을 조금 더 높여서 이야기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쯤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네. 그러면 이제 거리를 생각하면 밥 먹었어? 평소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듣던 저희 낮은 목소리가 저희 원래 음역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신경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연습하지만 고경 씨에겐 어려운 숙제입니다. 낮게 말하는 습관이 고음 불가는 물론 목을 쉽게 잠기게 한다는 겁니다.